네, 키움 은행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가락이 두껍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시. 실제로 두꺼워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뭐 잘못 누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난밤 뉴욕장은 전날에 이어서 또 혼조였어요. 다만 이제 저점에선 쭉좀 올려서 마무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주 많이 올라갔죠. 네. 괜찮았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럼 오늘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항은 반등했죠. 이항은 폭등을 했고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 출발을 합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약세 폭을 더 확대했고요. 한때 1.7%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S&P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이때부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그런 것들이 테슬라가 이때까지 이때 미국 증시를 볼까요? 한때 4.3% 빠졌어요. 4.3% 빠졌다가 낙폭을 다 많이 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다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었고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이게 처음에 이게 왜 하락 출발을 했었냐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그렇죠. 금리잖아요. 근데 어저께 경제 지표가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어요. 소비 지표도. 소매 판매가 무려 전월 대비 5.6%나 급증을 했고요. 산업 생산도 0.9%나 급증을 했어요. 거기다가 공장 가동률도 지난달 대비 0.7%포인트나 더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은 바뀐 거죠. 그러다 거기다가 또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도 전년 대비 2%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채금리 폭등할 수 있는 요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그렇게 빠져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오히려 하락을 하네요. 금리가 왜 하락을 했냐면 전일 10bp나 올라가면서 많이 많이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이제 뒤돌림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튀면 물론 이제 할인율이나 이런 것도 따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이 혹시 뭔가를 할까?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때도 보면 그때 테이퍼 텐트림 나오면서 10%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 슬금슬금 연준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보면 뭐 별로 뭐 나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은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 미뤄질 거야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각에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발표가 됐어요. 네, 공개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고, 그다음에 채권 매입을 줄이려면 아직 멀다, 시간이. 근데 이제 테이프 텐트리 때도 사실은 우리가 그 준비하고 있어라고 했지, 실적으로 줄인 거는 그 다음 연도였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낙폭을 더 축소하기죠. 연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실은 낙폭이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개별 종목들의 추이가 완전히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어가 이제 그 수정 정정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이게 지난 11월 달에 발표한 거는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그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지만 비밀리에 매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발표를 안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제 발표한 것딱 보니까 버라이존, 세브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거기다가 시크립스 영화관 방송 채널이라든지 보험사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매입을 했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제약바이오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지분을 늘렸고요. 문제는 애플이었습니다. 많이 애플은 그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팔고 있고요.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여타 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애플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빠졌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애플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과 관련돼서 유럽 규제 당국이 그 규제를 좀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이게 반도체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애플이 낙폭이 좀 더 컸었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테슬라가 왜 4% 빠졌냐? 그 비트코인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원래 이제 버크셔 해서웨어의 이제 비밀리에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를 매수했다. 이 루머가 시장에 파다했었고 그때 이후로 테슬라가 좀 더 올랐었고요. 근데 보니까 테슬라는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4% 빠졌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이 어제 뉴스 보니까 6천억 정도 갖고 있었던 이항 홀딩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항 쪽에서 이제 바로 반박을 했죠. 수많은 오류와 그 확인되지 않은 그 뭐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다. 그러면서 68% 폭등했어요. 그 이항 투자했던 사람들의 토론방을 제가 좀 들어가 봤더니 이 공매도 보고서를 낸 그 이 하우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헤지펀드. 그, 예, 예. 그 저기 그 분석가가 3명이라고. 네. 원래 네. 그래요. 네, 네. 그쪽에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흥신소나 마찬가지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 사기다라고 하면 공매도를 막 쳐놔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는 주가 조작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는 가능해요. 그게. 미국에는? 네. 개판이고 말이야. 지난번에도 그 종목이 뭐였죠? 그 니콜라. 니콜라도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게 가능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그걸 많이 했던 사람이 존 F. 케네디 아빠, 네. 조지 F. 케네디가 그걸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결국은 돈이 있다 보니까는 SEC 초대 위원장이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참 내가 기가 막혀서. SEC가 이제 증권거래소. 증권감독위원회. 네, 증권감독위원회. 이 사람이 입에서 살이 쪘나? 네, 좀 그렇습니다. 그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전에 빠졌던 거 생각하면 또 다 돌리지는 못해. 당연하죠. 60% 빠졌다가 50% 떨어졌다가 100% 올라야 이제 정상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그거의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돼요. 회사 측에서도 사실 뭐 이렇다 할 증거는 또 내놓은 거 네, 맞아요.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저 비행 실험을 하는 게 저기 그거 나왔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드론 택시가 네네네. 만든 게 없잖아요. 걔네들은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날린 거죠. 그게 가서 실사를 했던 게 아니라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보고 뭐 이렇게 했다고. 우리 한강에 날린 거예요. 한강에 우리 한강에.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그 다음에 네. 또 하나가 비트코인이 5만 2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 기관에서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그게 5만 2천 달러를 넘어섰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야 하잖아요. 다 그렇죠? 빠졌어요. 근데 엔비디아, 페이팔부터 해가지고 그 일부 채굴 업체들은 뭐 작은 업체들은 이제 올랐는데 큰 회사들은 다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차익 욕구 이게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이슈가 시장의 변화를 좀 이끌었다. 대신에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 뭐 연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여전히 뭐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반발 매수가 좀 유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끝나가잖아요. 걔네들은 실적 시즌이라는 게 따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우 30 종목 중에 첫 번째 발표하는 날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고 네. 하고 계속 매일매일 발표가 있어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 피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피크는 이제 지난달에 끝났고요. 대체적으로 4분기 원래 마이너스 한 1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플러스 한 3%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로 돌아와야 되는데 펀더멘탈 지표들은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게 일단 잘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고요. 그 사이에 뭐 지원금 주지도 않았는데 잘 나왔다면 뭐 그 전에 그 지원금들이 지급됐던 게 지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하나 사진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칸쿤 네. 멕시코 칸쿤 네. 거기 공항이 바글바글 개미 바늘 하나 못 들어갈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놀러 갔구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백신 맞고 놀러 다니는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따뜻한 모양이죠. 그렇죠.
칸쿤은. 아, 좋네요. 좋은 생각만 데죠. 해도. 유가가 아무튼, 계속 올라요. 유가는 이제 그거죠. 텍사스. 텍사스 쪽이 이제 그다음에 셰일 유정들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공장이 안 들어가고요. 하루에 200만 배럴씩 그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아니, 원유 저기 그 유정이 언다라고 하는 거지. 그 물을 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이 어는 것이지 원유가 어는 건 아닐 테니까. 아,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그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현선물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기관이 그래 매도가 잡혔는데 네. 자, 오늘도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건 이제 하나로 놔두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제 발표됐던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국내 수출의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산업생산에서도 보면 하이테크 관련된 산업생산이 1.5% 증가를 했고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증가를 했다는 뜻은 향후에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 기대세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미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퀀텀스케이프 있죠. 퀀텀스케이프가 뭐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나왔는데 공장을 또 설립한다는 것 때문에 30% 폭등을 했고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대마초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이 또 튀고 있거든요. 대마초. 결국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와서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지금은 시장은 하나의 그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일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증시의 특징만 놓고 본다라면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퀀텀스케이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 그 다음에 테슬라 올라온 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반도체가 어제 좀 한 네. 1.8% 빠지긴 했지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키움 모닝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